두 번째 주인공은요? 야. 추울 때 보양식으로 생각나는 음식이죠. 와, 먹으면 기억나요? 기운이 쑥쑥 촘촘히 늘어선 장어 사이로 산더미처럼 쌓인 파김치까지 거기에 빨간 국물이 어우러져 내는 맛. 파, 김치, 장어, 전골랍시오. 잊을 수 없죠. 이 특별한 맛은 또 다른 남매가 만들었는데요. 남매 특집인가요? 저는 누나이자 사장님이고요. 저는 복생이자 종업원. 저랑 띠동갑. 예. 같은 띠. 든든한 사장님으로 잘 이끌어주는 엄마 노릇도 하는 그런 누나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가게 이미지라고. 이렇게 제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옆에서 저렇게 계속 저러고 있으면 의욕만 떨어지고 저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지? 어떡해요. 저 원래 잔소리 잘 안 하는데요. 누구 말이 하는 거죠? 소리. 파김치 장어 전골이 내는 깊고도 진한 맛은 주인장의 끊임없는 관심과 음식에 대한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인데요. 매일 전라남도 광양에서 올라오는 싱싱한 장어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 손질을 마친 장어는 초벌을 합니다. 장어살을 탄탄하게 하고 기름기도 꽉 잡으려는 거지요. 15분간 초벌을 마친 장어는 양념을 발라 한 번 더 불 속으로. 양념 짙게 밴 장어와 푹 익은 파김치에 자작한 국물. 구이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 느껴진다고요. 장어와 파김치는 기본에 특별한 육수가 곁들여져 만들어내는 깊은 맛. 저희 집만의 비법 육수예요. 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약이요? 장어뼈를 구우면 구수한 맛이 배가 되는데요. 이게 들어가는군요. 다 싹 구운 장어뼈와 장어 대가리를 함께 넣어 깊은 맛을 더하고요. 각종 채소와 12가지 한약재를 함께 넣어야 진정한 몸보신 육수가 탄생합니다. 요. 그런데 조금 낯선 식재료가 눈에 띄는데요. 오, 이게 뭐예요? 숙지향이에요. 이 약재가 여성분들에게 도 좋고 장어의 깊은 맛이 나고 또 잡냄새도 잡아주고. 우와, 여자들한테 좋다니까 제가 꼭 가서 먹어야겠는데요. 숙지방 들어간 장어 전골 놓치지 않겠어요. 기웅아. 주인장은 힘쓸 일이 생기면 꼭 동생을 찾는데요. 아, 그래야죠. 매서운 논초리에 뒤통수가 따끔따끔. 계속 지켜보세요. 무서워. 동생을 향한 사랑의 잔소리가 비법 양념장을 만나 만들어낸 파김치. 500단 정도 잡으면 반년 정도 쓰거든요. 500단.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담백한 장어랑 그야말로 환상궁합. 주인장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남매의 정이 듬뿍 담긴 파김치 장어 전골. 누나의 손맛과 동생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그 맛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음식은요. 오! 불판 위의 무법자. 휘황찬란하게 등장하는 66의 인기 스타. 한눈에 보기에도 모양새부터 특별한데요. 눈길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 손잡이 같은 뼈대와 도톰한 살코기가 한 덩이.
그 이름은 바로 도끼 삼겹살입니다. 이거 잊을 수 없죠, 이거. 아쉽어도 먹고 싶네요. 자, 된장찌개 하나 보내주세요. 한 번이야. 주인장과 함께하는 이분은 누구예요? 30년 중에 친구에다가 뭐 요즘 사촌인데. 강산이 바뀌는 동안에도 함께해온 30년 우정. 오, 같이 붙어 계시네. 어, 봐봐야 이거. 네, 천 원. 하나씩 샀어? 넉넉히 사와. 이게 뭐야? 장사하다 모자라 못 하려고. 야, 신선한 거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지금. 다른데 또 이렇게. 괜찮은 거 맞죠? 달라도 너무 다른 둘. 부부도 아닌데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요? 좋으면서도 원수 같은 뭐 그런 사이가 됐죠 이제. 요 앞에 고기 추가. 너도 나도 추가를 외칠 수밖에 없는 마성의 도끼 삼겹살의 맛. 주인장은 어쩌다가 이렇게 특이한 모양의 고기를 만들게 된 걸까요? 특이해요. 삼겹살, 등심, 등갈비 세 부위가 합쳐져 있는 프렌치렉입니다. 프렌치렉을 드시면 거의 돼지 반 마리를 맛보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일석삼조! 고기 한 덩이로 세 가지 맛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2cm로 두툼하게 썰어 푸짐하기까지. 오. 그런데 저 검은 자국은 뭔가요? 어, 이거 제주에서 오는 흑돼지입니다. 제주 흑돈 자체가 갖고 있는 육질의 맛과 그리고 감칠맛이 육지에 있는 돼지와는 좀 차별화돼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 돼지. 두툼한 고기 위로 뿌리는 이것은 혹시 포도주 아닐까요? 어? 잡냄새를 제거하려고 많이 사용하는 비법 같은데요. 오디 원액입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여기도 오디가 나오네요. 평소 외사촌이 즐겨 먹던 오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주인장. 와. 혼자서는 절대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방법입니다. 노랫노랫. 두 사람이 모여 만들어낸 도끼 삼겹살의 맛. 금도끼네요. 주인장의 12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도 있습니다. 어? 이건가요? 바로 이 칼집 신공! 두툼한 고기는 질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코를 뜨듯 펼쳐서 칼집을 내는 건데요. 야. 주인장의 실력 한번 볼까요? 고기 한 덩이를 손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9초! 와. 균일하게 칼집을 넣은 고기는 익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육즙까지 꽉 잡아줍니다. 오.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참아요? 정말 먹고 싶습니다. 할 수 있나요? 아. 와, 이게 사실 아는 맛이잖아요. 고기만 먹으면 아쉽지요? 역시 한국인 식사에는 빨간 국물이 필수! 매운 등갈비 찜입니다! 등까지! 이것도 좋은데! 천연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다름 아닌 파프리카 아닌가요? 파프리카를 구워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갈아가지고 양념에 넣으면 단맛과 깊은 맛이 좀 더 납니다. 자극적이지 않은 맛을 내는 비법이라고요? 입맛 돋우는 새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으면 완성되는 매운 등갈비찜.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주인장과 외사촌처럼 도끼 삼겹살과 매운 등갈비찜의 맛도 오래오래 이어지겠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힘은 서로를 지탱해주는 가족 아닐까요?